오늘은 점심을 먹으려고 나왔습니다. 제가 조금 전에 식장산에 좀 정상을 갔다가 내려와서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왔는데, 이게 동네 가게예요. 이 이름은 고기마을인데, 여기서 돌솥 쌈밥을 먹도록 할게요. 드시면 이렇게 영상 찍고 다 먹는 거 올리면 또 사람들이 많이 와요. 그리고 저희들이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한 25일밖에 안 됐는데 글쎄 구독을 100분이 하게 됐어요. 감사합니다. 100명 넘어 100사람이 내 영상을 본다네요. 그래서 뭐 100사람 더보지 1000명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. 그래서 지금 구독자가 많이 생겨서 좋아요.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0명, 기본이 1000명, 그리고 뭐 10,000명, 이제 이렇게 이제 구독자가 생기면 이제 뭐 광고도 들어오고 그런 거죠. 광고도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이제 이게 구독자가 이제 계속 생길 거예요. 한번 지켜봐요.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먹는 것도 찍고 계속 올리고. 아우, 최고입니다. 나는 확 익어요. 이렇게 5분 동안 좋아요. 잘 찍혀. 자, 이게 바로 돼지고기 주물럭입니다. 바글바글하죠? 거의 익어가요.
아,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. 뭘 볼 거라. 제가 유튜브를 좀 찍고 있어요. 아~ 네, 올리려고. 아~ 네, 부모님하고 같이 밥 먹는 거를 개인 유튜브에 올려놓는 거예요. 아~ 아니, 어떤 이걸 하시더라고요. 아, 예. 영상에 이제 다 남기려고. 아, 충실해. 예, 한번 이제 올려놓으면은 이제 뭐 수십 년 가도 찾아볼 수 있잖아요. 부모님 가신지 뭐 식사한 거 뭐 좀. 근데 예전에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게 영상을 안 남겨놓으니까 그냥 사진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보고 싶을 때 못 보는 거예요. 그 모습들이 너무 아쉽더라. 그래서 생각해낸 게 찍어놓고 계속 이제 보관하는 거예요. 좋은 세상이야. 세상이 좋은 세상이야. 아, 그래요? 그렇지, 그렇지. 그러니까 영상을 막 너무 오랫동안 활동을 하니까. 여자가 우리 자랑 나와서 아 그래요? 여자가 나와서 안 갔다. 안 갔대요. 아 그래요? 안녕하세요. 거의 좀 이거 맞죠? 좀 더 줄일까?
그래서 좀 들었어요? 꺼버릴까? 다 영상을 그때 찍을 생각을 못했어. 아주 우리 엄마 여기 무슨 재미가 있어요? 뭐 밥을 이렇게 막 흰닭을 쌀로 먹을 수가 있어. 뭐 그죠? 그리고 뭐 돼지머리도 삶고 할 수 있잖아. 팩을 삶아가지고 자르면 그냥 그거 좀 생각하고 싶어요. 나이가 되니까 막 재미가 특별한 게 없어. 그렇게 만나서 서로 먹고 얘기하고 이런 게 즐거운 거. 난 그렇게 생각해.
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구독 서비스 하는 거예요. 자, 누구한테 맡길 수 있어? 신경도 좋아야 돼. 근데 누구한테 맡길 수 있어? 이거 지금 계약 기간
원래 우리 직원들 나가고 있는 사람들 다른 데 가서 있는데요.
좋아요. 양이 많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막상 먹으면 되는 거예요. 내 몸에 있는
촬영 끝나고 먹을까요? 네, 맛있겠죠? 자, 여러분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됐어요.